유전자는 어떻게 그 우리 환경에 또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렇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참 신비롭지 않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와 우리 유전자 반응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그 생각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는. 그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의 마음, 생각 또는 뜻 또는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요. 그 왜 그럴까?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확실히 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프 박사라는 분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종을 땡쳐요. 근데 이 개는 그 종소리의 뜻을 몰라요. 걔가 멍청해가지고, 왜 종을 치지? 어? 멍청하게, 표정도 멍청한 표정으로. 그래서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근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 땅 치고, 맛있는 간식 주고, 또 조금 이따 종 땡 치고, 간식 주고, 또 땡 치고, 간식 주고, 한 서너 번 하니까, 개가 뭘 잡은 거예요? 감을 잡은 거야. 감을 잡았다는 말은 뜻을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아, 종소리에 뜻이 있구나. 무슨 뜻? 맛있는 간식을 나에게 준다는 그런 신호로서의 뜻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 신호를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미국말 하면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그 심볼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심볼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걸 딱 보면 그 뜻을 알면 그 뜻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그 어린 아이들 방금 한 뭐 3개월 또는 5개월 된 아기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TV 화면에 여자들의 얼굴을 탁탁 띄워주면요, 그 어린 애들도 이쁜 여자 얼굴이 딱 나타나면 전부 다 쳐다봐요. 별로 안 이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아름다우니까 보면 뭐예요? 생기를 받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별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안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선미 사랑 어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그새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게 우리 유전자도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속초 그 이쁜데를 가시면은 웃을 안 그래도 뭐요? 아 이쁘다 하고 그렇게 반응이 달라져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블로 박사의 그 개 실험, 조건반사 실험. 그래서 이제 땡 치고 또 맛있는 거 주고 하면 이 개가 아 종소리에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종 쳐도 전혀 기분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 그 왜 시끄럽게 종을 치지? 그랬버린데 이제는 이제는 땡 치면 어떻게 개가 아 맛있는 거. 그러면서 막 꼬리가 흔들리고 아 그다음에 막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 켜져가지고 아 빨리 안 주냐 오늘 어떤 맛있는 걸 줄까. 그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실험 중입니다. 식사 때마다 땡.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땡 종소리만 들으면 군침이 돌도록. 그런 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 조건 반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뭐 한참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뜻을 알면 그 뜻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아주 이 조건반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저녁에 이걸 지난 시간에 이걸 봤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를 뭐예요? 상징하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려놓고 이건 엄마라고 뜻을 부여하면 내 유전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 환경에 즉시 반응합니다. 그 즉시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어떤 뜻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뜻이 탁 들어오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시 시험을 쳐놓고 그때는 입시 합격자 발표를 신문에 했습니다. 신문에. 그 신문 그 아래 광고 아래 아주 깨알만한 글자로 촥 이제 합격자 발표된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맨 첫 번째 신문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신문 한번 봐야지. 그렇지 신문이 탁 왔는데. 하도 떨려서 화장실에 가서 신문을 다 펴서 보니까 의예과 아니에요. 그렇죠? 의예과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네, 유전자 탁 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어. 그때는 이름이 한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 이상,
제 이름 이상구예요. 근데 이상구가 없고 이상문이가 있어요. 저게 좀 수상하다 싶어요. 뭐냐면 이 제 이름에 있는 이 구자는 그때는 신문이 다 뭘로 만들었어요? 활자예요, 활자. 활자를 끼워서 만들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쫙 하지만은, 그때는 그 나보로 만든 활자가 있어요. 그 맞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끼워야 돼요. 그런데 이 구자는 잘 안 쓰는 구자예요. 이 구자는 옛날에 그 이조 시대에 왕실에서만 쓰게 되는 글자예요. 그 보세요. 평민들이 쓰면 왕실에서 기분 좋을 글자예요. 기분 나쁠 글자예요. 기분 나쁠 글자예요. 이 왕실에만 사용하는 거. 왜?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다? 영구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 글자는 평민들은 못 쓴다. 그래가지고 옥편에도 없어요. 찾아보면. 그 옥편도 이제 새로 나온 거. 그런 데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쓴, 저 이름에 쓴 글자, 그 누가 있냐면, 고종 황제의 아들, 누구? 이구 씨.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이구예요. 그 저도 이 맨날 이름이 무슨 구자가 무슨 구자냐, 그럴 때 설명하기가 귀찮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문의가 있어. 근데 이 문자를 옥편에 찾아보니까 저런 문자가 없어. 그 신문사에서 뭐예요? 급조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또 다른 신문이 왔어. 그게 우리 고모님 집인데, 우리 고모부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모부님이 그 당시 서울시장을 했어요. 박정희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가 많이 오죠. 그런데 고모 집에 비서들도 막 한 서너 명이 같이 자고 있고, 그 신문 많이 오고. 그 다음 신문이 터고 왔는데, 보니까, 이상필이라는 놈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한국일보가 탁 왔는데, 여기가 있는 거야. 우와. 한국일보를 탁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번쩍 켜지는 거예요. 그 조건 맞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이것도 고민이야. 저 새놈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신촌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방을 그때 큰 종이에 써가지고 촥 길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쓰고 수험번호 그때 이제 835번 탁 가서 보니까 이상문이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구 수험번호 835번만 붙었어. 우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그래서 한 하루 하고 이틀, 3일 하고 나중에는 여기 종이에요, 종. 바블로 박사가 이제는 종을 칠 필요도 없어. 바블로 박사가 뭐를 쳐다보기만 해도 돼. 종을 딱 쳐다보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종 소리도 필요 없을지. 네. 종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식사시간 땡, 땡 하는 거 이제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종소리 안 듣고 뭐예요? 강의실로 오는 길에 종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 근데 그게 바로 조건 반사. 유전자는 뭐예요? 그 종소리의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종소리의 뜻이 없으면, 아무 뜻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를 쓰면은 뭐예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가 활동을 하는데 유전자의 활동은 뜻이 들어와서 해요. 그게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뜻이라도 들어와서 내가 반응을 해야지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지루하다라고 그래요. 그 지루한 거는 우리 유전자들이 반응할 게 없어. 그래서 지루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TV를 다 켜요, 안 켜요? 그거 안 켜면 지루해. 지겨워. 뭔가 반응할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그런데 그 뜻 중에 좋은 뜻이 있고, 또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 정반대로 부정적인 뜻이 있다. 예, 긍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진선미의 뜻이 들어오면, 그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다 켜지는데, 그렇죠. 그 진선미의 반대. 아, 누가 나한테, 진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의 반대. 거짓이죠.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내가 알아서. 그 거짓말이었네. 유전자 다 꺼져요, 안 꺼져요? 네. 선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악하네. 그 사람, 정말. 정말 내가 당했구만. 그 유전자 꺼지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름답다에는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입고 없다죠. 그러면 더럽고 안 입고 오면 어떤 반응마저도 일어나요? 맛있게 먹었던 것도 토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님, 저는 소화가 안 됩니다. 예. 네.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 보면, 보면,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맨날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위장의 잘못이 아니고, 어디의 잘못이요? 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반마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아마, 그날 아침에 제가,
그 한국일보를 못 봤다라면 나는 뭐예요? 밥 먹기 싫었을 거예요. 응? 그럼. 그래서 이 뜻에 반응한다, 요전단. 뜻에 반응하되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을 조건 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시간을 아주 많이 할애해야 돼요. 나쁜 뜻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돼.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탁 컴퓨터에 켜놓고 저는 같은 페이지라도 그걸 아침에 켜놓고 아침에 보고 또 어떤 때는 밥 먹으면서도 보고 같은 페이지 자꾸 읽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예, 네. 옛날에는 쭉 성경이 한 이렇게 쭉 있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근데 그것을 자꾸 기도하고 또 보고 또 보면 아 그렇지. 이제 이렇게 딱 그때 뭐예요? 어두웠다가 빛이 쫙 나는 거거든. 내 눈이 번쩍 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렇게 깨달은 성경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맞아 아 이제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제 유전자는 조건 반사의 법칙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다른 요소가 또 가미됩니다.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들어오기만 해도 어떻게 막 꼬랑지가 흔들자 종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그렇죠? 왜 파블로 박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요? 맛있는 간식을 주기 위하여 온 거야. 그렇게 뭐요? 개가 반복을 하면 그렇게 개가 믿어요. 개에게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개는 확실히 믿어요. 파블로 박사가. 이제는 종 안 쳐도 여기 들어 나에게 온 이유는 뭐 하러 왔다? 맛있는 간식 주러 왔다라고 딱 믿어. 그저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이 유전자가 잘 반응을 해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생길 때까지는 조금 반응이 느리다가 그 믿음이란 게 탁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해. 예. 자, 그런데 이제 나흘째 파블로 박사가 왔어. 크게 막 무조건이야 이제 아 주실 땐 빨리 주세요. 막 거리 흔들고 그런데 그러다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고 땡 치고 종을 놓고.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가버렸어.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걔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신뢰가 무너져버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토록 우리는 신뢰하는 사이였는데 그 신뢰가 갑자기 뭐예요? 와, 이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칩니다. 그거를 뭐래요? 뭐 당했다 그래요? 배신감. 이 배신감이라는 것은 정말 독 중의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장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힘 나요? 힘 빠져요? 힘 빠져요. 생기가 확 빠져버리고 어떤 때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만큼 그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에너지가 갑자기 탁 막혀버리면 우리는 지탱을 못해요. 자,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이 잠시 동안 올스톱 해버리면 기절해서 쓰러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유전자는 꺼진 상태에서 계속 켜져봐야 뭐야, 간신히 조금 켜졌다가 그런 사람은 억장이 무너져서 들어 누웠어.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살 내내 뭐야, 밥도 못 먹고. 그런 게 이제 화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화병 진짜 걸리면 잠도 못 자고 혈압은 혈압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죽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뜻의 지배를 받고 살아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그러면 아침에 주로 아침 시간에 TV 켜면 맨날 뭐예요? 뭐 먹으면 건강하냐가 주로 아침 오전 중에 그 프로그램이죠. 아무리 그런 거 먹어봐야 이 속에 뭐예요? 나쁜 뜻이 우글거리면 유전자가 안 켜져. 그럼 아무리 그런 거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소용없다니까. 결국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고 그것은 진선미 사랑이고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어야지 이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가발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이란 것은 그냥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래 싸면 그거는 자가 발전이란 거죠. 내가 믿어야지 이거야.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 믿음이 뭔 줄을 모르고 그냥 뭐요?
의샤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같이 살아보면, 아, 우리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봐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살아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름.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믿습니다의 하나님 말고 그냥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하고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을 수가 뭐예요? 있지.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자, 파블로 박사의 개가 영 김새 버려서, 그렇죠? 초원 쳐놓고, 간식도 안 주고, 쓱 나가버렸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다시 왔어요. 이때까지는, 바블론 박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막 꼬랑지가 흔들리고 막 유전자가 막 켜졌는데, 이제는 바블론 박사가 딱 들어와서 꼬랑지가 어떻게 흔들릴까? 흔들까? 말까? 반신? 반의. 오늘은 맛있는 간식을 줄까? 안 줄까? 유전자도 켜질동 말동. 그래서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 이 있으면, 네, 정말. 그런데 그날도 또 정원 쳐놓고 또 안 주고 가버렸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요. 파블로 박사 이제는 꼬리 흔들게 안 흔들게 안 흔들어요. 그런데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것도 안 줄 거면서 종을 들고 어떻게 칠라 그래. 걔가 어떻게 하게? 그 바로 봤어. 종을 땡 쳤어. 걔가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이제는 종소리가 나쁜 뜻이 돼버렸어. 본래는 참 좋은 뜻이었는데 종소리의 뜻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반대로 반응해버려. 이제는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뭐예요? 화가 나는, 화를 내게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확실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그 과학적 그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 생기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요약해버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가는 사실상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전자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주 자외선에 대하여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잡티 생긴다고. 근데 그 잡티는 뭐 때문에 생겨요? 태양광선 중에 무슨 선이란 게 있어요? 자외선이란 게 있어요. 자외선은 무슨 선이요? 태양광선에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 가시광선에는 몇 가지가 가시광선이에요? 일곱 가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 보라색을 지나서 보라색보다 주파수가 에너지가 더 높은 그 광선, 태양광선을 자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미국말로는 자색을 violet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외는 뭐예요? 울트라. violet 그 자색을 넘어선 ultraviolet 그 자외선. 그는 자외선은 다른 가시광선 자색까지는 괜찮은데 자외선이 오면 자외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 피부 세포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피부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호하려고 여러분의 피부 세포들은 그 자외선을 방어하는 방어 수단으로 멜라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 그 멜라닌이 그 피부 세포 안에 생기면 그게 검은 반점이 되는 거야. 그걸 잡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해수욕장 가도 뭐예요. 막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그 자외선 태양광선도 알고 보면 뭐구나 전자파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이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선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전기를 만들. 전자파란 게 결국 전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붕에 태양 광전판이 있어. 그래서 받쳐서 전기를 쓰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자 그다음에 태양 광선도 전자파고 마이크로웨이브를 돌리면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와요. 병원에 가서 자 가슴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찍으면 뭐가 걸릴 수도 있다?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도 그런 역할을 하죠. 유전자를 손상시키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우리 세포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다 전자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도 우리 몸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냐 안 뛰고 있냐를 알려면 어떻게 뛰고 있냐를 알려면 뭘 찍어야 돼? 심전도를 찍어야 돼. 심전도를.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 보면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네. 심전도를 찍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찍히는데, 네. 이게 딱 규칙적으로 이렇게 찍히면은 그 심장은 뭐예요? 건강한 심장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찍어 보면 저게 막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예,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게 정상 파동이 아니야. 그 좀 병든 파동이에요. 그 찍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흐르는, 우리 몸엔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면 무슨 어떤 구조물이라도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그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와.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컴퓨터로부터도 전자파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러분의 핸드폰, 막 여러분의 핸드폰이 지금 사용되고 있을 때는 전자파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심전도가 엉망으로 나오는 현상을,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나오는 현상을 무슨, 뭐라 불러요? 부정맥이라고 불러. 제가 이 부정맥으로 고생을 한 3년을 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 막, 매 순간마다 걱정이 되는 거. 자.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맥박을 짚어보면, 맥박이 촤악, 건강한 심장은 촤촤, 촤촤, 촤촤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는데, 막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막,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러면 맥박이 어떻게 뛰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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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리고 또 한참 안 뛰다가 또 툭, 툭 뛰고. 안 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숨 차요. 심장이 안 뛰니까 산소가 많은 피를 뿜어내지 못하잖아. 그럼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럼 이렇게 되고. 아주 고생했어요.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 맥박을 딱 짚어보면, 저는 어디 있어야 되게?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 맥박을 가지고 돌아댕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바로.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가 봐야, 그 부정맥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낫죠. 더 악화되지. 뭐 때문에, 원인이 뭔데? 우리 아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간다고 걱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제 내가 우리 아들 걱정을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놨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뭘 발견했냐고 하면, 이제 이런 부정맥이 있고, 이러면, 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영하다가 저 바다 한복판에서 뭐요? 맥박이 안 뛰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때 하와이에서 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고 그 하와이 가면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맥박 때문에 바다에도 수영도 못 한단 말이냐? 응.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 수영을 할 텐데 하나님께 내 심장을 맡기고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와서 심장을 뛰게 해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고, 그러면 생기가 오다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맥박도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더 수영하는 거죠. 수영하면서 이제 좀 피곤하다 싶으면 벌렁 들어 누워요. 바닷물은 수영장 물보다 소금기가 있어서 이 부력이 세요. 그래서 둥실둥실 잘 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하늘을 보고 가만 안 움직이고 팔다리 안 움직이고 심호흡을 푹 하고 있으면 정말 편안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제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아들인데 뭘 걱정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누워서 기도를 해. 아시겠죠? 그러면서 수영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하고 수영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오면요, 맥박을 잡아보면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 가다가 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푸득푸득푸득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투병이란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하는데 달렸다. 어떤 생각을 내가 할 것이냐. 이걸 절실히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뜻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아들의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부정맥을 앓고 있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맥박이 또 정상으로 뛰기 시작. 그러니까 무엇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와 그 다음에 악령이 보내는, 사단이 보내는 뭐예요?
그 두려움, 걱정, 부정적 생각. 그게 사로잡히면 이 맥박이 딱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한 4년간 그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2년 차부터 이제 맥박이 부정맥에 부정맥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걸 딱 3년 하고 나서 우리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고 나니까 부정맥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확실해.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자 자외선을 봐도 그렇고 엑스레이를 봐줘도 우리 유전자들이 변질돼요 안 변질돼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유전자는 가장 직접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내 몸을 흐르는 이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생체 전자파가 항상 흐르고 있어요. 이 전자파가 심장에도 흐르고 있고 우리 온몸에 흐르고 있어 사실은. 근데 제일 전자파가 많이 흐르는 곳이 어디게? 뇌입니다. 그 뇌 흐르는 전자파를 뇌파라고 불러요. 네, 뇌파. 자, 뇌파가 대충 뭐 좀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대충 네 가지 형태의 뇌파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항상 맨날 가지고 사는 뇌파가 제일 위에 있는 이 뇌파입니다. 이 뇌파를 우리가 베타파라고 부르죠. 이 베타파를 보면 들쑥날쑥이죠.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지금 아주 날카로운 파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부드러운 파가 있고 여기는 날카로운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 중간쯤 되는 파가 있고 여기는 아주 작고 이것도 어떤 파는 뭐예요? 아주 파가 세고 그래요. 자, 이런 파를 스트레스 파라고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뇌파도 베타파가 돼요. 이런 베타파는 유전자에게 해로워요.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뭐에 걸릴 수도 있다? 뇌종양이 걸릴 수 있다. 왜? 그 이유는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전자파예요. 엑스레이처럼 나쁜 전자파예요. 너무 에너지가 센 전자파예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뇌로부터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를 좋은 전자파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보내야 돼. 우리 각 세포에. 그래서 각 세포로 보내면 그 좋은 전자파를 보내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 나쁜 전자파 이런 베타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베타파가 뭐 이제 그 자 지하철을 탔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뭐.
생각에 잠겨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생각은 뭐예요? 뭐 들쑥날쑥 뭐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그게 잘 될까? 아, 짜증나. 걱정되는데 이제 이런 그게 베타파예요. 그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잡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이런 거는 유전자를 잘 끄는 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 아주 부드럽죠, 그렇죠? 아주 부드러워요. 이런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아져. 자, 여러분이 어저께 바닷가에 가셨다. 너무 좋다. 그때 알파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그 알파파가 우리 몸을 흐르게 되면, 그게 이제 생체 전자파로서 흐르게 되면 유전자들이 그 알파파일 때 가장 유전자들이 좋아하고 유전자들이 정상화되고 싶고 그렇죠 회복되고 싶고 그래서 그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이 유전자 회복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다. 이야, 바다가 너무너무 좋구나.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요. 내일 모레부터는 날씨가 좋아지던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건물 바로 바깥에 나가서 현관에서 앞에 저는 앞에 펼쳐지는 그 숲을 참 좋아요. 이야. 숲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 숲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내 파가 알파파가 돼버려. 즉각적으로 변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인 내 파가 변한다. 즉,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는 말은, 여러분, 왜 내가, 아름다운 숲을 보고 있는데, 내 뇌파가 변할까요? 왜 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골치 아픈 연속극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골치 아픈 연속극, 내용을 보면 골치 아파. 그거 왜 보고 있어? 베타파 돼버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암 환자들은 그 TV를 시간이 있으면 아름다운 자연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온 걸 보고 있어야지. 이거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골치 아프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알파파로 변하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잡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때는 여러분의 뇌파는 다 뭐예요? 알파파예요. 근데 강의가 별로 재미없고 지겨우면 뭐예요? 아, 지겨워. 빨리 끝나지. 그건 베타파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뇌파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뇌파, 알파파가 결국 흘러서, 우리 몸을 흘러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전달이 되면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계속 꺼지기만 하면서 회복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가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베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버려. 오. 그러면 내가 강의를 듣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진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생각이 정리가 쫙 되면서 복잡하던 생각이 뭐예요? 쫙 이렇게 교통정리가 쫙 되면서 베타파가 없어져 버리고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알파파니 베타파니 이거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진실을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있을 때,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거를 느낄 때, 아, 정말 아름답구나를 느낄 때, 그 느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잖아. 그 생기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야.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우리 외할머니 벌써 돌아가신 지 50년이라도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알파파가 돼. 그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 전기 에너지는 공간이 멀어지면 어떻게? 전기도 약해져. 그래서 핸드폰도 어떻게 하라고? 한 뼘 정도는 어떻게? 떨어져서 통화를 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 테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죠. 또 시간이 오래 흘러가 버리면 그 에너지 다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진실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이게 진실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음악도 이게 세월이 지나도 유행가처럼 없어지지 않고, 뭐예요? 항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음악. 그게 이제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거든. 그것은, 자,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그런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벌써 죽었어. 200년이 넘었어. 그래도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받은 곡은, 써놓은 곡은 뭐예요? 아직도 유효해요, 안 해요? 예. 네, 그런 곡을 듣고 있으면 내가 베타파다가도 알파파로 변해버려요. 역시 좋구나.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은 안 해요, 이제. 옛날엔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싸워봐야 지니까 안 해. 이길 도리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져줘. 져주고 나면 속상해, 안 상해?
예, 네, 저주고 나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걸 이제, 가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속이 뭐예요? 후려해지고, 네. 왜? 그 음악에, 음악에 있는 아름다움 속에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들어오면, 와, 속이 후련해지면서, 그래, 앞으로도 많이 져주자. 저는 나이가 19년 차이란 말이에요. 19년 차이. 19년 차이니까 세대가 다르잖아. 근데 세대가 다르니까 제 세대하고 우리 집사람 세대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생각이 옳다는데. 그런데다가 여러분 남자를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선생님들인 것 같아. 왜? 선생님들은 맨날 뭐 해요?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결혼하면 나는 맨날 일평생 뭐로 살아야 돼? 학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그 선생님 중에 제일 힘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게?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훈육주임이라고 그래서 교독이라고 그래요. 도덕 윤리사. 우리 집 사람은 훈육주임을 했대요. 그러니 저는 지금 80이 돼도 아직도 훈육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한가 싶어요. 훈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됐다면 앞으로도 이 강의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수면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안 들어오면 뭔가 잡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럼 막 베타파가 지 맘대로 날뛰어요. 그럼 못 자는 거지. 그러면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면, 아, 그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렇구나. 알파파가 돼가지고, 예. 네.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예, 네,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서 결론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대. 예. 여러분, 에너지는, 센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방송으로, 남북한이 방송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남한 방송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한 방송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뭐, 남한 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방해 전파를 쏴. 그 전파니까. 더 센 방해 전파를 보내면 남한 방송이 안 들려, 북쪽에도. 그래서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에너지가 세게
물리적 에너지가 세게. 자, 우리 몸에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도 작용하고 있어요. 이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뜻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가지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타파가 흐르다가도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는데, 이 베타파, 베타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는데, 이 파는 어떤 파냐면, 이런 파예요. 더 촘촘하고, 더 날카롭고, 더 빠르고, 속도가. 이제 요거는 베타파보다 더 빠른, 조금 더 빠른,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가 흐르면, 우리 뇌에 감마파가 흐르면, 우리가 마비가 돼요.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마비가 되고, 어떤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열렸다. 딱! 이럴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시에는, 그냥 보통 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래도 순식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뇌파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지배를 받는데, 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네.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와 우리 유전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선택해서 담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될 것이냐, 더 변질될 것이냐, 망가질 것이냐, 정상화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질병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무엇이구나? 환경이구나.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슨 환경? 내면의 환경, 우리의 뜻, 내 마음의 뜻을 품는다는 말은 결국 내부적 환경을, 내부적 환경을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의 핵심은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선미 사랑이라는 그 뜻을 항상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살고 있으면, 그제서야 알파파가, 결국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것은 나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떻게 알파파로 유지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유전자는 알아서 뭐예요?
일전자 알아서 저절로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확실한 과학적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가지고 그 알파파가 결국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이 확실한 이론을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훈육주임을 해서 그런지 잘 꾸짖어요. 그 제가 꾸지람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제가 80이 돼도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줄은 몰랐죠. 아시겠죠? 근데 그게 보니까 본능이 돼버렸어. 꾸짖는 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꾸지람을 잘 받고 시키는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속이 상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베타파다,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속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유전자가 손상된다는 얘기. 그래서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속상해 죽겠다. 그럼 죽는 거는 뭐가 죽어야 죽는 거예요? 유전자가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면이라고 할 때는 마음 상하면입니다. 그렇죠? 마음 상하면 유전자가 망가져서 죽는다. 그게 속상하면 속상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알파파를 유지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속상하더라고. 막 속상해 죽겠다 막 이랬었고, 그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 속상한 걸 뭘 그렇게 속상하면 누구 유전자만 손상되게? 내 유전자만. 그래서 상대방도 속상하지 않게 하려면 내 속도 어떻게 안 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서 계속 속상한 일이 발생하면 이거 참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타트 할 때는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리라 라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면 그때는 알파파만 됐다 하면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뭐예요? 회복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래서 꼭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